안녕하세요. 2024 수원시 세비 가족 축제 숙수관 속과 함께 만나보실까요? 식전 공연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나오셨나 보십니까? 여성문화공간 휴에서 나왔고요. 하와이 춤 플라댄스를 연구하고 공연하는 아이나 공연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도 기대해 주세요. 네, 단원이 몇 분이고? 저희 단원은 오늘 7명이 왔고요. 울리울리라는 하와이 악기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플라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 이름은 김종신입니다. 네, 혹시 반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로하. 아유, 멋져요. 수원시 서준동에 살고 있고요. 여성 친화 도시 1기서부터 지금 10기까지 하고 있는 김한나라고 하고요. 오늘은 자원봉사 하려고 마당극장에 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나요? 자원봉사. 오늘은 마당극장에서 이제 안내를 받고요. 또 이제 그 있어지는 행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 또 알려드리고요. 오늘 세비 가족축제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저희가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식전 축하 공연 시작할 텐데요. 수원시 장애인 부모회 후원 여러분들로 구성된 오픈누리 양상들과 하와이의 춤인 플라댄스를 연구하는 여성문화공간 큐의 동아리 나니 아이나 후나의 합동 공연입니다. 어린이날 며칠이죠? 5일. 어버이날 며칠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UN에서 제정한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저희가 이 수원시 세비 가족 축제라는 특기문화 행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기념식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저희가 내빈 여러분들이 경품을 드리는 시간을 직접 가질 거거든요. 중간중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행운의 기회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수원시 세비 가족 축제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125만 수원 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이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수원 중례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건설을 위해 논의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김기정 수원 중례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 중례시의회 이재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제10회 가족이 있어 행복한 사진 영상 공모전을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여기서 영상 부문 최우수를 차지한 작품을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에서 10호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전시를 소개합니다. 이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해드리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상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호흡인자 방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이재준 수원팀 시장님의 포착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함께 영상 촬영이 있겠습니다. 팔짝 웃어주시고요. 여러분, 이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원팀매식의회 의장실상을 김기정 의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살짝 펼쳐주시고요. 여러분, 이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방경수공원, 그리고 마당극장인데요. 여러분 오시길 잘했죠? 제가 많은 행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오늘 정말 밝고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수원시가 그동안 다둥이 축제를 계속 해오다가 조금 넓혀서 가족 축제로 문을 좀 활짝 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1회입니다. 가족 축제, 세비 가족 축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5월이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 행복의 원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축제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가정지원센터, 우리 박성희 센터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센터장님과 우리 가족들, 센터의 가족들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더 크게, 화려하게, 재미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마술순도 하고 클럽핑도 하고 또 여러가지 좀 있으면 또 경품 추천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재미있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331번입니다. 네, 331번. 저쪽에 계시네요. 자, 활짝 웃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경쟁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어떤 행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 동네시부의 의장 김기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은 가정하면 대부분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집에 부모님도 가정의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을 잘 가져가는 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의 어머님 아버님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보다도 가정, 아이가 아버님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오늘 행사에 많은 힐링을 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첨되시는 분께는 갤럭시 탭 S9이 나갑니다. 당첨되면 나오셔서 의장님과 함께 이번 분까지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9번입니다. 479번! 어디 계신가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탭 S9의 1번이었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입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동네시의 부의장 이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동네시의 복장전위원장 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유준숙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의회에서 3선 활동하다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 동호의회로 간 문병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족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뽑느라고 고생해주신 우리 예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드신 분들에게 관계자분들 가서 번호표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네, 이륜사로 공부된 후에 무대 앞으로 오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기훈의 지상호 부지점장입니다. 488번! 488번! 뒤쪽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435번! 아, 이쪽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가족사랑 밥톡드리기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어른들을 어린 시절에 밥톡드리기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기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모십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닥에 준비된 콩주머니 저희 나눠드릴 텐데요. 관계자 여러분께서 답을 통해서 시작과 동시에 힘껏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행운의 문구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오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서 콩주머니 하나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네, 좋습니다. 자, 콩주머니 받으셨죠? 지금부터 밥 터뜨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다 터지게 한번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콩주머니를 던져주세요! 수원 새빛 가족축제
올해 첫해 시작했는데요. 너무 많은 가족들, 또 시민들이 나와주셔서 즐겨주시네요. 여러분 내년은 더 풍성하게 행복의 근천, 가족을 위한 축제 만들 테니까요. 많이 나오셔서 즐겁게 하시고요. 늘 행복은 가족한테 있습니다. 따뜻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멋지네요. 아, 줄 길게 섰네요. 아니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열 개 주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다시 마시고 괜찮아요. 아니 그냥 지금 이게 하나 얼마예요? 저도 몰라요. 이거 얼마요? 하나 얼마야? 그걸 나중에 저거. 네? 4천 원, 4천 원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얘기 좀 이렇게 써봐야죠. 여기서 손들고 손들고 먹어도 그런 거 먹습니다. 그게 뭐 손전해는 건가요? 예? 아 손전이 아니고 우리 저 장애인 보호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온 걸 이렇게 사서 먹어줘야 이 함께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 또 학교 이번에는 가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색다른가요? 아 그럼요. 색다릅니다. 그렇죠. 다둥이에 대해. 귀찮으면 장애인 이런 거는 장애인 뭐 다둥이 뭐 부모님 아이들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범위가 큰 거죠. 아, 그럼 그래서 다둥이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소중하다. 네. 감사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 축제를 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의원으로서도 다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미있었나요? 그 경찰이 아이와 같이 와가지고 아주 재밌었죠? 네. 아 여기 다육이 공연. 오, 제이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세요. 제이, 제이. 와, 무섭겠다. 에어 스포츠. 우리 거 저기다 할 테니까. 우리 거 저기에다 할 테니까. 가족 사진 찍는 거군요. 두 번 촬영하고요. 아, 근데 원래 이거는 네, 이거는 5천 원이고 아로마 향이군요. 아, 이 속에서 흐르구나. 이거를 여기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 아로마 만들어요? 네네네. 부어주시면 됩니다. 엄마, 다 같이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 엄마는 엄마에만 하고, 아빠는 아빠에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당연한 역할은 없습니다. 오, 됐다. 와, 너무 귀여워. 어머.
한번 안아보세요. 진짜 실제 신세나 무게예요. 아 그래요? 아 3kg 큰 애기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애기. 다들 아이들이 건강이 네. 좋아서. 어머 네. 세상에 이렇게 너무 귀여워 요즘에 애기들이 귀해가지고. 네. 해봐 둘이서 10 어 됐어 10초 됐어 10초 됐어 어 잘했어 와와 네, 기억력 체크하는 거예요 기억력 팀의 체크 하지만 이거 먼저 하세요 이게 금방 끝나니까 여기 체험장이었어요? 오토바이 승장차 애들 사진 찍어주는 거구나. 네. 아니 그런데 옷도 갈아입어요 저렇게? 옷 갈아입고 어? 오토바이 승차장으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아, 옷 갈아입는 줄이구나. 옷 갈아입고 오토바이 타고 이거 진짜 재밌네. 자, 여기 안에다가 지렁이 잘 집어넣고 방금 포함하면 되고 호! 호! 마술? 이야! 지렁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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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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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다! 아, 나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시에! 붕시에! 저기! 거기서! 마술! 버블! 이미 만드는 거 판매하는 네, 건데 네. 가격은 어디 따로 있나요?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5,000원짜리 네. 뭐 이런 거는 3,000원짜리 아 그렇지 재료가 있는데 2,000원 싸네요 2024 제10회 가족이서 행복한 사진 영상 공모전. 호수 공원에 있는 엄마라는 무게. 유명한 건가요?